우리 주변에는 많은 필요한 것들 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돈이 되거나 값이 좀 치러지는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재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물이 많고 적고가 요즘에는 많은 인생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뭐 예전에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삶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재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이 같은 모습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그 수저의 색에 따라서 다른 삶이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 재물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 인생에, 이 재물은 우리 인생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이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또그 재물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유익을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물은 그것을 인생의 중요함을 두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한 것, 내가 부자다, 부한 것을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부한 것이 복된 것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부하지 않은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복이 있는 자는 부한 자이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한 것, 재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부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면 약간 이상한 신학적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척도가 부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은 나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이 모양일까 하면서 한탄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는 복이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은사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가 모든 사람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은사에 더 가까운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부는 복이라기 전에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신앙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재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답답해 합니다. 이건 어린 시절부터 그렇죠.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척 집에 갔는데, 그 안에 내가 없는 장난감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갖고 싶은 욕심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떼를 쓰기 시작하죠. 아빠, 엄마에게 나도 저거를 사달라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른이 되면 없어지느냐? 어른이 돼도 모양과 정도만 다를 뿐, 그 안에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에 투자를 해서 승승장구하고 버는 것을 보면 왜 내가 투자하는 것은 이 모양일까 하면서 거기에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돈, 재물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돈에 대한 부분에, 이 재물에 대한 부분에 어떤 뜻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사실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부여가 되는 재물이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 자체가 어떤 다른 것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물질적인 것, 재물이 나에게 계속해서 유혹처럼 다가오는데, 그것이 내가 필요해서 무언가 채워지기를 원해서 채워지면 다 만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을 사랑합니다. 풍요를 사랑합니다. 뭔가 재물이 많아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아무리 채워도 또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것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채워줘도 또 다른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돈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돈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부분이 점점 강해지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이다.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말세가 점점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여기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 가룟 유다도 이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또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왜냐? 우리는 돈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뭔가 신앙적으로 겉모습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섬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와 그 생겨난 것을 비교해서 선택하라는 것은 마치 정수기, 물이 계속 나오는 정수기와
그 정수기에서 나온 물 한 병을 선택하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인간의 돈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그 인간의 연약함에 그 객체, 주체가 만들어낸 한 가지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이 이해하도록 더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느 순간에 비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어느 순간에 와 있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듯한 나의 모습을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모니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모니즘은 재물의 신, 만몬을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추구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깊이 추구하여서 내가 신앙적으로 무언가 더 열심을 내려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만몬을 향해서 그 재물의 신을 향해서 내가 벌어야 되는 그 돈에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그 부분이 바로 만모니즘.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라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열심히 일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 물론 구약시대에도 이 돈과 재물에 대한 것을 모으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부한 것을 누리고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래 창조된 그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창조시대에는 이러한 부분들의 재물과 돈에 대한 어떤 소유욕, 그것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만모니즘이 제대로 시작되는데 국가에 몰수당하거나 그렇게 빼앗겼던 재산들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대거 많은 부유한 자들이 기독교의 그 종교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로 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내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물질로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나가냐면 성직을 사고 팝니다. 물질로. 그리고 그 물질로 면죄부를 남발합니다. 죄를 사하는 것들을 물질 통해서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생긴 운동이 수도원 운동. 내가 이 모든 물질의 그런 찌들린 삶을 떠나서 속세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런 수도운동. 그리고 지금도 있지만 이런 성직자의 독신제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요인이 바로 이 물질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없애고 성직에만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성직자 독신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후손이 있으면 이 물질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차단해주는 제도가 이 성직자 독신 제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이냐? 지금 개신교에서도 이 만모니즘의 사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내가 복을 비는 것,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연관성을 가지고 내가 재물에 대한 부분, 내가 성공에 대한 부분이 마치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한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이 기복신앙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부분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에 네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복을 누릴 것이다 하면서 물질적인 부분들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현대에서 돈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돈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우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은행업이 발달하고 대출 제도가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요즘 취업 준비생들의 미래에 꿈꾸는 직업 2위가 건물주요, 1위가 창업 성공자라는 통계가 나오는 것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의 꿈의 지향점이 이 돈과 연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인생의 꿈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이 재물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이다. 돈은 어쩔 때는 돌아버리게 하는 것이 돈이다. 이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재미있게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그러한 돈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거는 남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까지도 위협받을 정도로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이것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아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너희는 가진 자의 그런 여유 아니냐,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이 있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서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 그 행복이 지속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명을 중단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6절, 7절, 8절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돈이 많고 부요하고 이것을 자랑하는데 이것으로는 아무리 많아도 형제를 구원할 수 없고
속전으로 낼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이러한 돈에 대한 부분이 그 크기에 상관없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자녀됨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면 이 돈이 그러한 부분을 채울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15절에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우리는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벌어가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려된 것이 마치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것이 악의 뿌리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 돈의 위험성을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을 거다. 나는 별로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 그런 돈에 대한 부분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서 과연 이 물질이 왜 생겼을까? 이 재물이 왜 생겼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이러한 재물과 돈에 대한 그런 부분의 소유에 대한 부분을 따로 얘기하시지 않았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해서 내가 무언가 열매를 거둬야 그것이 내 소유가 되어야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된 것. 그래서 이 돈은, 이 재물은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죄. 여러분, 죄로부터 시작된 이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생각된 이 생겨난 이 재물, 이 재물은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죄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처럼 이 돈에 집착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결과물을 내가 집착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는 우리가 이 돈에 대한 부분에 많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돈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난 부분을 우리는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돈을 이제 벌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성경은 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요셉이 흉년이었던
그 흉년의 그 애굽의 흉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풍년 있는 기간 동안 7년 동안 많은 곡식들을 모읍니다.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재물을 모으는 것 이것 자체가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잠언 6장 6절 8절에도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죠. 양식을 모아라. 너의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모아라.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를 축적하는 위험성은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가? 잠언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인 내용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여기서 명예는 내가 받는 어떤 명예가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라는 거죠.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택하라.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를 먼저 택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말에 이 부분을 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 부분이 내가 돈을 버는 것에 돈을 사랑함에 거기에 중심을 두기 시작하면 이 은총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보다 은보다 은총을 택해야 되는, 그래서 돈이 만약에 내가 거기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마음보다 앞서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부분들에 집착하는, 다시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의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도뿐만 아니라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까 부가 은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재물의 여유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모으고 선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보면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기부하고 또 어렵게 살았는데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벌은 것을 기부하고 그 액수를 떠나서 그것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습니다. 이 모든 것에 중심되는 것은 내가 소유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소유를 잘 관리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은 노력으로 무언가 내가 성실함으로 그것을 버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나를 끌고 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끌고 온전하게 사용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과 12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많은 부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부와 거처와 내가 누리는 많은 재물들 이것이 유한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다시 말하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는 듯한 이것이 집착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 나는 존귀한 존재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되고 성도로서의 역할과 멀어지게 되면 그거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주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 존귀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그것이 내가 과시되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맡은 것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잘 나누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귀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존귀한 자를 잊어버리고 재물에 그 마음이 빼앗기 시작하면 이 존귀함이 멸망하는 짐승 같아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또 재물에 대한 소유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존귀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며 청지기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가 이 재물 때문에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이 존귀함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존귀함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